0011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SK증권입니다. SK증권, 은는 1955년 신우증권으로 설립, 1998년 현 상호로 변경되었음. 현재 동사의 최대 주주는 JNWBIG 유한회사, 지분율 19.6%, 임 당분기말 본점 영업부를 포함한 25개 지점이 있으며, 종속기업은 SK증권, 홍콩, SKS 프라이빗 에쿼티, 트리니티 자산운용, PTR 자산운용 등이 있음. 동사의 영업부문은 위탁매매 부문, 투자금융과 관계된 종합금융서비스인 IB 부문, 자기매매 부문, 기타 사업 부문으로 구성됨. 기업 개요 대시 1955년 7월 유가증권 매매와 위탁매매 및 유가증권의 인수 등을 목적으로 신우증권, 주,으로 설립, 1992년 3월 선경계열 법인으로 편입되어 1998년 1월 현 상호로 변경 대시 2022년 6월 기준, 본점 영업부를 포함하여 전국 25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조화금융과 PE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강점을 보유 대시 2011년 2월 아시아와 중국 금융사업 교두보 마련 및 글로벌 IB의 선진 금융투자기법 습득 등을 위해 홍콩의 SK 시큐러티즈 인베스트먼트 에이저 설립 재무 대시 시장금리 급등과 증시 거래대금 감소로 위탁영업 및 인수영업 부문이 부진하였으나 자기매매 등을 통한 파생상품 거래이익 확대 및 기티영업 부문 호조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수익 확대 대시 금융상품 평가 및 처분 손실과 파생상품 관련 손실 부담으로 판관비 및 외환거래 손실 비중 하락에도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이 하락하였으며 영업의 수지 저하로 순이익률 또한 하락 대시 시장금리 급등과 증시 거래대금 감소 지속에도 디지털 자산 수탁업 진출 및 블록체인, 핀테크 스타트업 투자 유치 지원 마우 체결 등으로 양호한 영업수익 확보 및 수익 상승 기대. 2022년 12월 16일 기준 장마감 SK증권의 시가총액은 3176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SK증권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436위입니다. SK증권의 상장 주식수는 4억 7,259만 100일 흔한 주입니다. SK증권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SK증권의 퍼은 61.09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4.8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1.9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8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44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6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1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43배, 154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23%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14번지억 원, 123억 원, 508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12번지억 원, 123억 원, 414억 원입니다. SK증권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929번지 84%이고 유보율은 175.53%입니다.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빚밖에 없네요.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60.02이며 전일 대비해서 0.95-0.0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17.41이며 전일 대비해서 5.27-0.7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증권의 2022년 12월 16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672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678원보다 6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678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SK증권의 종가는 672원이며 주가가 SK증권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SK증권의 종가는 672원이며 주가가 SK증권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8%입니다. 금일 SK증권은 거래량 51만 6,036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346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삼성에서 11만 1,221주, 대신에서 8만 4,537주,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5만 7,294주, NH투자증권에서 5만 5,231주, 이베스트에서 5만 4,598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7만 799주,
NH투자증권에서 63,128주, 미래에셋증권에서 56,397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48,508주, 한국증권에서 44,600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12,390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13,726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SK증권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